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예, 올빼미는 또 오늘 바닷가 전원주택 리뷰하러 나왔습니다. 아, 여기는 위치가 경남 창원시 진전면 실악마을이라는 바닷가 마을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저 안쪽에 이제 고속만으로 들어가는 내만이죠. 내만이라 가지고 이쪽에는 바다가 파도도 크게 안 치고 호수같이, 잔잔한 호수같이 이렇게 바다가 호수같이 보입니다. 경치는 괜찮죠. 여기서 마산 시내까지 들어가려면은 한 30분, 35분 그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인데, 뭐 입지도 그렇게, 위치도 도심하고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저 위에 보시면은 전원주택이 있는데,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가 전원주택들은 대부분 개발업자들이 경사진 아주 싼 이런 야산을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완전 오르막길이 상당히 험합니다. 요 마을 입구 쪽 이제 들어왔는데, 와, 실제 여기 여러분들 경사가 이제 실감이 안 나실 건데, 아이고, 거의 등산을 해야 될 정도로 경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. 지금 전원주택 단지 중간쯤 올라왔는데, 아이고, 숨이 헐떡거립니다. 아까 경사가 급해가지고 우체부 배달 아저씨 오토바이가 겨우 올라가더라고요. 상당히 좀 운동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. 매일 등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물론 뭐 차로 다니겠지만은 등산하기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. 이 집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좀 지어놨네요. 디자인을 상당히 모던하게 해놨습니다. 여기 콘크리트 옹벽 한번 보시면은 옹벽이, 와, 장난이 아닙니다. 높이가 한 10m는 될것 같네요. 여기 콘크리트 옹벽이 실제는 한 10m 정도 됩니다. 거의 소나무 높이만큼 되죠. 집은 완전히 대저택인데요. 제가 보니까 건물 평수만 해도 한 5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. 와, 엄청나게 큰 면적에다가 모던한 디자인으로, 최신식, 그런 현대식 디자인으로 집을 지어놨네요. 정원도 아주 깨끗하게, 잔디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비료 포대도 있고 한데, 잔디도 거름을 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비료를 뿌리고 잘 가꾸고 계시는 것 같네요. 집도 상당히 약간 유럽 스타일의 그런 집을 지어놨네요. 땅을 좀 길쭉하게 옆으로 폭을 넓게 땅이 모양이 생겨져 있고, 바닷가 쪽 정남향으로 이렇게 집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길이 가팔라가지고, 운전하기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비가 오거나, 여기 뭐 따뜻해서 눈은 안 오지만은 빗길에 이제 내려가려면 차가 막 미끄러질 정도로 경사가 엄청나게 급한 도로거든요. 여기 보십시오. 경사가 이 정도로 급합니다. 지금 중간쯤 올라왔는데 높이 올라오니까 바다 전망은 멀리 잘 보입니다. 전망 대신에 이제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체력적인 운동을 필요하는 그런 위치입니다. 아직도 숨이 헐떡거립니다. 다 올라온 게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, 엄청난, 여기도 경사길입니다. 거의 뭐산 중간 정도까지 지금 뭐 개발을 내가 전원주택을 만들어 놨는데, 아이고,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좀 깝깝합니다. 여기 올라와 보니까, 요 뒤에 집들은 디자인이 똑같아요. 아마 한 업자가 이렇게 같이 개발해서 분양을 한것 같습니다. 집 디자인도 동일하고, 모양도 똑같이 표준화돼서, 그렇게 집을 지어놨네요. 또 아랫집하고 똑같은 설계해가지고 똑같은 재료로 표준화해서 평수도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표준화된 그런 전원주택 단지. 여기서 전망 한번 볼까요? 저 밑에 바다 내려다 보이시죠?
아이고, 축대가 근데 너무 높아요. 예, 바다는 잘 보인다. 집에 왔는데 개가 짖네요. 아이고,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솔직히 밑에 한번 보실까요? 해발 여기가, 어휴, 저 밑에 지금 바닷가에서부터 여기까지 끝집까지 올라왔는데 해발 한 150m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걸어서. 아, 너무 힘드네요. 예, 이 동네 전원주택 시세는 지금 평당 220에서 한 240만원 정도, 예, 매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보면은 전망은 참 좋은데 이 도로 자체가 너무 경사가 져서, 아, 운전하기도 솔직히 겁날 정도로, 예, 위험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, 그 다음에 아이고, 이 빗길이나 이런데 너무 위험해서 여자들은 차 끌고 올라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. 아, 예, 전망은 좋지만은, 예, 너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, 밑에 바다 구경 한번 가려면은 갔다가 이제 다시 집에 올 때, 예, 등산을 한 150m 고도를 올라와야 됩니다. 아, 전망이 뭐,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지겹죠. 무감각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전망 때문에, 아, 이런 위치에 집을 산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, 아이고, 제 생각 같으면 이거 그 저주도 안 하겠습니다. 솔직히. 어, 이 까불막진데, 아이고, 참,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, 예, 너무 힘들고, 또 운전도 위험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개나리가 지금 봄이니까 이제 많이 피었습니다. 지금 오다 보니까 벚꽃도 조금씩 피던데, 예, 이제 완전히 봄이죠. 예, 벚꽃 지고 나면 아마 더울 겁니다. 엄청나게 또 이제 여름이 바로 옵니다. 오늘, 예, 올빼비 TV, 예, 바닷가, 예, 전원주택 단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, 어, 여기 집들은 그냥 일반 벽돌 집들입니다. 뭐 크게 뭐 특별하게 스페셜한 뭐 그런 재료로 디자인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, 예, 벽돌처럼 해놓은 건물이고, 어, 평당 건물 포함해서 뭐 220에서 240 정도 하는데, 아유, 이 경사진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사진 그 자체가 상당히 접근하기도 힘들고, 예, 이동이 편하지가 않거든요. 예, 오늘, 예, 전원주택 리뷰 마치고 다음에 또, 아, 멋진 전원주택, 예,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,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